spirit is right. We're connected now in a powerful way. We celebrate our diversity around the world with a passion to play. The planet will be watching. The message will be heard beyond the game, through the portal into cyberspace. We have come to decide our fate. We're here to celebrate. Beyond the game, beyond the game. At last, the moment's at hand. All we need is to believe we can. We'll make our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게임 그 이상의 세계를 향한 전세계 젊은이들의 축제 WCD 2007 국가대표 선발전 약 2주간의 정말 치열한 전쟁을 사이버 전쟁을 모두 마무리하고 이제 시상식과 발대식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WCG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전 세계인의 게임 축제고 전 세계인의 어떤 게임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관심이 한 군데로 모이는 거의 1년에 가장 크면서도 가장 그 유일한 순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에 정말 멋진 선수들을 여러분과 함께 선발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우승했기 때문에 올해 그 2연패를 반드시 이뤄야 될 것인데 오늘 국가대표로 선정된 선수들을 보면은 아마 될 것 같다 아니면 쭉 힘들겠다 그런 느낌이 드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한 선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 자랑스러운 태극전사들의 선발식 그리고 임명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WCD 2007 한국대표 선발전 폐막식이죠. 종목별 시상을 할 텐데요. 자 가장 먼저 에이즈 오브 엠파이어 3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상해 주실 분이 이 자리에 모실 텐데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은 인터내셔널 사이버 마케팅의 오원석 부사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자, WCG를 주관하고 있는 인터내셔널 사이버 마케팅의 오원석 부사장님께서 지금 올라오고 계신데요. 자, ICM이 없었다면 이런 WCG의 성공적인 매년계 절대로 불가능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1위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미 금메달을 따낸 적이 있습니다. 에이지계에서는 이 선수가 전세계 최고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해주십시오. 에이즈 오브 엠파이어스 1위 강병건 선수입니다. 네, 강병건 선수는 WCG 2001 그랜드 파이널 에이즈 오브 엠파이어 두 시절이었죠. 개인전 은메달 그리고 단체전 금메달을 땄던 선수기도 합니다. 자, 몇 년 만에 다시 한번 재도전하는데 그동안에 약간 체중이 한 5kg 정도는 분 것 같습니다만 경기는 잘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시상 이어지겠습니다. 자, 에이즈 오브 엠파이어 3 1위 강병건. 자, 강병건 선수에게는 100만원과 함께 꽃다발이 수여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고요. 수고해주신 오원석 부사장님께도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강병건 선수 2001년보다 더 좋은 성적 진짜 스타 외에 하나의 금메달이 꼭 필요하거든요. 강병건 선수의 두 손에서 나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강병건 선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크래프트처럼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유저를 확보하고 있는 전략 시뮬레이션이죠. 이어서 커맨드 앤 컨코어 3에 대한 시상을 하겠습니다. 시상은 청강대학교 박찬일 교육처장님께서 소개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자, 청강문화산업대학은 WCG와 2007년부터 산학협정을 통해 학생들의 e스포츠 관련 현장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CNC3 자, 1위 역시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1위 이원준입니다. 자, 이원준 선수는 현재 CNC 새로 출시된 버전인데요. 레더 1위, 현재 세계 랭킹 1위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이번에 금메달 엄청 가져올 수 있겠네요. 자, CNC 1위 이원준 선수에게는 상금 100만원과 함께 역시 꽃다발이 수여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수고해주신 박찬일의 교육처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자, CNC 중 스타크래프트 외에도 다른 부분에 대한 금메달이 정말 필요한데 강병건 그리고 이원준 선수가 이끄는 RTS 부분에서 금메달이 더 나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축하 박수 많이 보내주셨으니까 자, 이원준 선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금메달 기원합니다. 자, 분위기 좋고요. 그런데 WCG가 RTS 전략 시뮬레이션만 한다면 전 세계의 게임 축제가 되겠습니까? RTS인만의 게임 축제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이제 콘솔 부문입니다. 데드 오어 라이브 4에 대한 시상을 하시겠는데요. 시상에는 대한민국 e스포츠뿐만 아니라 게임 산업 발전에 진짜 애써주시는 분이죠.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의 김민규 본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사실 김민규 본부장님께서는 각종 이 게임 관련 여러 행사라든가 이원준 선수 그냥 내려가시면 됩니다. 수줍음을 많이 찾아보니까 자, 시상에는 한국 게임산업진흥원의 게임문화진흥본부 김민규 본부장님께서 이제 수고해 주시겠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 잘 아실 겁니다. 항상 이렇게 조용히 우리 게임계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숨은 주역이라고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DOA 부분 1위. 이 선수 또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백영현 선수를 소개합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자, 백영현 선수. 자, 듀얼 부분, 우리나라 플레이어들이 어떤 그 콘솔 부분에 대한 그 실력을 마음껏 전 세계에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영현 선수에게는 역시 100만원의 상금과 함께 꽃다발이 주어집니다. 저희가 이 콘솔 부분에 좀 약했거든요. 이번 백영현 선수를 통해서 콘솔도 우리 메달 받침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많은 분들께 보여주시기를 바라고요. 시상에 수고하신 김민규 본부장님께도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DOA 백용훈 선수 어깨가 무겁습니다. 금메달 기원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어스 오브 워 부분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자, 여러 종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고른 그런 실력을 보여줘야지 지난해와 같은 종합 우승이 가능합니다. 자, 기어스 오브 워 시상에는 자, 인터내셔널 사이버 마케팅의 김영석 사장님께서 수고해 주셨어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영석 사장님께서 지난해 지휘봉을 맡으신 이후로 사상 최초의 위성 생중계로 진행된 WCG 2006 이탈리아 몬자에서 정말 많은 분들과 생생하게 실시간으로 함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 또한 게임을 중계하는 사람으로서 잊을 수 없는 그런 한 해였고 올해도 역시 이런 적극적인 지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어저 부어 1위 시상을 해주실 분을 모셨고요. 수상자를 모시겠습니다. 팀 단위로 움직여집니다. 레드포스 팀을 축하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어스 오브 워 부분의 1위. 자, 레드포스 팀. 사실 저희 국가대표 팀들이
느낌이 없지 않은데, 야, 뭐, 레드포스 팀, 기어즈 오브 워에도, 자, 네 명이 똘똘 뭉쳐서, 반드시, 아, 에버스타크래프트 말고 다른 종목에서도, 정말, 단비와도 같은, 동메달도 상관없습니다.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레드포스 팀에게는, 김영석 사장님으로부터 200만원의 상금과 함께, 자, 꽃다발이 수여됩니다. 자, 레드포스 팀에게 다시 한번 축하 박수 부탁합니다. 네. 아, 뭐, 자, 사진 다 찍으셨나요? 다시 촬영할까요? 아, 네. 촬영 다 줬답니다. 역시 또 우리 게임 쪽 이 사진 기자님들은 동작이 빠르십니다. 그리고, 아, 시상해주신 김영석 사장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잠시 후에 한 번 더, 이 자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캐롬 3D. 야, 자, 우리의 어떤 기술력으로, 만들었고, 많은 전 세계인들이 이제 플레이해야 될 그 게임입니다. 캐롬 3D에 대한 시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상은 네오액트의 김현민 대표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역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캐롬 3D의 개발사인 네오액트의 김현민 대표이사님. 캐롬 3D는 캐주얼 단국 게임으로 WC 2007의 종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자, 이제 수상자를 모시겠는데 수상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리 수상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상자 이름이 호명됐다. 역시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캐럼 3D 1위 안윤현 선수입니다. 항상 이 WCG를 준비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많은 분들이, 많은 게이머들이 즐기는 이 영광된 자리. 왜 우리 게임이 이렇게 많지 않을까 하는 거 아쉬움. 자, 캐럼 3D가 올해보단 내년보단 내후년에 더욱더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화끈한 게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캐럼 3D 1위를 차지한 안윤현 선수에게는 역시 100만원의 상금과 함께 자, 꽃다발이 수여됩니다. 자, 잠시 안윤현 선수 포즈를 취해주시고요. 자, 시상해주신 개발사 네오액트의 김현민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종목은 이제 스포츠 종목이 되겠는데요. 자, 피파 2007에 대한 시상을 하겠습니다. 시상에는 대한민국 e스포츠뿐만 아니라 어떤 게임 관련해서 각종 행사에 시상식에 탕볼 손님이십니다. 한국 e스포츠 협회 재훈호 이사님을 따뜻한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최근에 그 협회 어떤 그 중추적인 실무를 책임지시면서 e스포츠 이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자 재훈호 이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피파 2007 부문인데요. 두 명의 선수가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2위, 1위 두 명의 선수를 차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위 김정민 선수입니다. 자, 김정민 선수가 2위로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겠고요. 자, 이어서 1위 강동현 선수입니다. 자, 2위 김정민 선수 그리고 1위 강동현 선수에게 시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파 2위 수상자죠. 자, 김정민 선수에게는 1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아, 사실 2016년 피파가 진짜 메달 후보 게임이었습니다만은 8강조차 가보지 못하는 처참한 성적으로 아쉬움을 자아냈었는데 이번에는 이 정말 신예입니다. 이 신예 두 명의 선수들, 이 멤버들이 최고의 성적을 보여주리라 믿습니다. 1위한 강동현 선수에게는 역시 2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시상에 수고해주신 재은호 이사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피파. 한동안 피파는 우리가 세계 최고였는데, 지난 몇 해, 우리 한국팀은 약소국으로 피파 부문에 있었는 약체, 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이 두 명의 신예가 올해는 정말 멋진 경기를 통해서 골 세레모니를 계속 이어주면서 금메달을 반드시 따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어서 많은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실제 외국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 경기를 진행하다 보면은 뭐 최고의 어떤 관심을 모으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는데요. 자, FPS 부분에 대한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터 스트라이커인데요. 카운터 스트라이커. 자, 시상에는, 자, 싱크마스터의 최승호 과장님께서 수고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삼성전자 예,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 최수호 과장님이신데요. 아, 삼성전자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는 WC2007 공식 모니터로 선정된 싱크마스터 모니터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자, 카운터 스트라이커. 아, 우리나라 선수들을 잘 쏘는데 참가 메달이 없어요. 이번엔 반드시 메달을 따주리라 믿습니다. 카운터 스트라이커부터 여기서 진짜 메달 하나 따면 우리나라 보나마나 종합 우승입니다. 1위 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스트로입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아, 지난해에는 아쉽게 8강에 들지는 뭐 4강 결승에 들지는 못했습니다만 해커 PK팀으로 경기를 했었던 이스트로. 자, 올해 역시 출전하는데 이 멤버 그대로 이 팀들은 이름은 바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05년, 2006년, 2007년 연속해서 국가대표로 선정돼 있었던 그 주역들이 그대로 출전을 합니다. 올해는 메달 한번 이스트로 이름으로 꼭 따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카운터 스트라이커 1위 이스트로에게는 300만원의 상금과 함께 역시 꽃다발이 주어집니다. 자, 유럽과 중국에 정말 놀라운 스나이퍼들이 있는 가운데 자, 올해 이스트로가 카운터 스트라이크 보면 반드시 금메달을 명중시키고 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팀 단위로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고요. 자, 수고해주신 최승호 과장님께도 감사 말씀드리고요. 카운터 스트라이크에서 좋은 경기 기대합니다. 네, 잘 이루어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앞서서 진짜 강력한 우리 그 전략 시뮬레이션 국가대표들이 선을 보였습니다만 혹시 소개해드린 카운터 스트라이크처럼 반드시 우리가 금메달을 따야 뭔가 진짜 우리 체면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아직까지는 또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 멤버들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메달을 따올 수 있으라 믿습니다. 워크랩3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크랩3 자, 시상은 벌써 반응이 달라요. 진짜 이 선수 따와야 됩니다. 아니, 이거 다른 데 나가면 다 잘하는데 왜 WC지만 가면 그거 진짜 실력 파일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번에 진짜 잘 뽑혔기 때문에 날이면 날마다 매년 잘 뽑지 못해. 올해는 진짜 잘 뽑았거든요. 메달 따올 수 있으라 믿어요. 자, 시상에는 G마켓의 김재돈 마케팅 그룹장님께서 수고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죠. 자, G마켓은 WCG 2007 한국 대표 선발전에 자, 프리미어 스폰서이기도 합니다. 자, 3위, 2위, 1위 선수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WC 그랜드 파이널 3년 연속 진출했군요. 올해는 진짜 메달 한번 따와야겠네. 이성덕 선수가 3위거든요. 3위 이성덕 선수입니다. 자, 세 번째 같이 가니까 싱가포르, 이탈리아에서 세 번째 비율 가니까 꼭 메달 따오길 바랍니다. 다음 2위, 야, 요즘 정말 잘하고 있는 선수예요. 2위 박주원 선수를 환영해 주시죠. 아, 수려한 외모에 어떤 날카로운 그리고 예리한 판단력. 아, 박주원 선수 솔직히 2위가 아쉬워요. 그리고 워크랩3 하면 뭐 전세계적으로 이 선수가 제일 유명합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이 선수가 유명한 게 아니라 외국 사람들은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장재호 선수를 소개합니다. 자, 장재호 선수 뭐 상금으로만 뭐 1억이 넘었다 얼마겠다 이런 많은 소식이 있는데 자, 팬들이 가장 원하는 소식은 장재호 선수가 만들어내는 금메달 소식입니다. 자, 3위, 2위, 1위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위 이성덕 선수부터 시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위 이성덕 선수에게는 자, 1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고요. 자, 세 번째 연속 진출이라고 하는데 이성덕 선수 3위라고 하더라도 꼭 좋은 성적 이번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위 자, 박준 선수입니다. 박준 선수에게는 150만원의 상금과 함께 자, 꽃다발이 주죠. 갑자기 뭐 박수가 없어졌어요. 갑자기. 자, 그리고 자, 이번 WC까지 가져가면 전설의 플레이어가 될 수 있습니다. 장재호 선수에게 박수를 몰아주시죠. 장재호 선수에게는 300만원의 상금과 함께 꽃다발이 주어집니다. 자, 잠시 포즈를 좀 취해주시고요. 세 명의 선수들 그리고 시상을 해주신 G마켓의 김재돈 마케팅 그룹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세 명의 선수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계 부문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만 금메달 2개,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 땄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금메달 하나,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 났습니다. 다른 종목은 다 합쳐서 지금 수십 명이 비행기 타고 갔거든요. 비행기 중간에 가락 타고 가서 또 뭐 이렇게 복잡하게 갔는데 다른 종목에서 금메달 딱 하나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종목 뭐 상관없단 얘기냐? 진짜 이 종목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깔아야 됩니다. 금운동 못 따오면 진짜 큰일 날 줄 아십시오. 대신 금운동 딸 거라는 것을 믿고 박수 세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스타크래프트 분에 대한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상에는 삼성전자의 임병욱 차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자, 지난해처럼 이 WCG의 성공적인 어떤 그 개최를 위해서 정말 애를 써주시는 삼성전자 글로벌 마케팅실의 임병욱 차장님, 올해 역 정말 멋진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3위, 2위, 1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위면 어떻고 2위면 어떻고 1위면 어떻습니까? 아무튼 메달 3개만 따오면 됩니다. 아이고, 금메달도 기대도 안 해. 메달 3개만 따와요. 스타크래프트 메달 3개 주거든요. 자, 누가 따오든 상관없습니다. 2위로 따오, 2위가 따도 상관, 1위가 상관없다는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일단 하지만은 2주 동안의 경기를 해서 3위, 2위, 1위를 결정했으니까 순서대로 소개하도록 하죠. 3위 마재윤 선수입니다. 야, 진짜 마재윤 선수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고 WCG 말고는 다 먹었어요. 처음부터 개인리그 모든 부분에 우승을 석권했던 이벤트전, 리그 뭐든지 다 석권한 마재윤 선수. 이번엔 비록 3위입니다만 마재윤 선수가 국가대표에 합류해서 얼마나 뿌듯한지 안정감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이제 2위 부분에 대한 2위 선수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2위 결승전에서 아쉽게 패했습니다. 뭐 상관 있겠습니까? 메달만 노란색 따면 되지. 그리고 이번 대회 지금 시상을 삼성전자들이 많이 해주시고 항상 그런데 스타크래프트에서 삼성전자 선수가 나온 것은 제 기억으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의 송병구 선수를 박수로 맞아주시죠. 자, 사실 2005년 가을 협회권 말고 삼성전자가 스타크래프트 어떤 메이저급 리그에서 언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2007년은 완전히 달라졌죠. 삼성전자 송병구 선수가 그 주역이 되고 있는데 팬들 뭐 환호하나 하실 겁니까? 자, 송병구 선수 요즘 다 잡고 있죠. 웬만한 선수 다 잡고 있는 송병구고, 그리고 이제 1위 선수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이래서 창단 효과라고 하는 게 효과가 있어요. 진짜 올해 공식 창단하고 바로 WC 이 팀은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 리그 마지막 인트해 본 적도 없어요. 4강 이상 올라온 거를 본 적이 있나 거의 기억도 없어요. 하지만 창단 효과와 함께 WCG 정상에 우뚝 서서 금메달 가져갈 겁니다. SX의 진영수입니다. 야, 진짜 저도 20강이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진영수 선수가, 8강 갈 때만 하더라도 진영수 선수가, 4강 갈 때만 하더라도 진영수 선수가, 결승전 1경기 끝났을 때만 하더라도 설마 진영수가 우승하냐 했습니다만 여러분, 1위 진영수 선수입니다. 3명 소개하느라고 시상해 주실 임병욱 차장님 다리 아프시겠네요. 바로 모시겠습니다. 3위 마재윤 선수에 대한 시상이 이어지겠습니다. 자, 3위 마재윤 선수에게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마재윤 선수에게 이 상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재윤의 가장 큰 오점에서 WCG 국가대표로 선발됐다는 것이 마재윤 선수의 큰 기쁨일 겁니다. 다음 2위 송병구 선수에게는 200만 원의 상금이 이어집니다. 삼성전자의 송병구인데 광안리도 먹었는데 WCG까지 금메달 가져오기 바랍니다. 다음, 자, 영광의 우승 작년도 국가대표 선발전 1위한 선수가 금메달 먹었어요. 여러분, SX
KBS의 진영 선수입니다. 자, 진영 선수에게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자, 선수들은 잠시나 포즈를 취해주시고요. 아, 그리고 언제나처럼 이번 대회를 위해서 애써주신 삼성전자의 임병혁 차장님께도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아, 세 명의 자랑스러운 선수들 이제 네, 촬영 다 하셨죠? 선수들 아래로 내려가도 될까요? 네, 아, 선수 아래쪽으로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이제 발뜨시게 다시 모실게요. 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21명의 WC 2007 그랜드 파이널에 출전한 선수들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이번 대회 WC 2007 한국 대표 선발전의 폐막을 알리는 인터내셔널 사이버 마케팅의 김영석 사장님의 패배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김영석 사장님을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기빈과 기자단 여러분, 월드사이버게임즈에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국내 게임팬 여러분, 그리고 최선을 다해 멋진 승부를 펼쳐주신 참가 선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드사이버게임즈를 주관하는 인터내셔널 사이버 마케팅의 사장 김영석입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어 이번 한국 대표 선발전 국내 예선전에 참석해주신 6천여 명의 게이머들과 변함없는 관심을 가져주신 게임팬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보다 현장감 있는 대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방송 경기 위주의 진행 방식을 채택하여 이곳 용산 e스포츠 전용 경기장에서 방송 예선과 연계하여 한국 대표 선발전이 치러졌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새로운 시도가 많은 게임팬 여러분들께 한층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8월 6일부터 오늘까지 2주간 이곳 용산 e스포츠 전용 경기장에서 펼쳐진 WCG 2007 한국 대표 선발전이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월드 사이버 게임즈는 이제 명실공히 7회째를 맞는 e스포츠 페스티벌로서 단연 가장 긴 역사와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국제대회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한국, 미국, 싱가포르, 이태리에 이르기까지 국내 및 해외에서의 그랜드 파이널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WCG 2007 그랜드 파이널은 미국 시애틀의 캐스트필드에서 그 성대한 막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선발된 21분의 WCG 한국 대표 선수들은 오는 10월 시애틀에서 전 세계 75개국에서 선발된 700여 명의 해외 게이머들을 상대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고 세계 e스포츠의 최강국이라는 한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도 한국 대표로 선발된 21분의 사이버 태극 전사들이 작년에 이어 올해 그랜드 파이널에서도 2년 연속 한국 종합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WCG 2007 한국 대표 선발전이 성황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월드와이드 및 국내 파트너들과 특히 시상에 참석해 주신 삼성전자 글로벌 마케팅실 임병욱 차장님, G마켓 김재돈 마케팅 그룹장님, 싱크마스터 최승호 과장님, 뉴욕트의 김현민 대표님, 청강대 박찬일 교학처장님을 비롯하여 한국 e스포츠협회 재은호 이사님과 한국게임산업진흥원 김민규 본부장님 등 관계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전 일정 동안 생방송으로 중계해 주신 한국주간방송사 온게임넷과 바쁘신 와중에도 열띤 취재를 해주신 국내 및 외신 기자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폐막식 및 한국대표 선수단 발대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듣기 좋은 말씀해 주신 김영석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폐막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유니폼 전달과 함께 태극기 전달이 이어지겠는데요. 이제 한 선수 계속해서 21분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박수 끊어지지 않게, 박수 끊어지면 2위 안 돼요. 그러니까 시애틀은 2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박수 끊어지면 2위 안 되니까 빨리빨리 모실 테니까 여러분 큰 박수로 분위기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주자를 모시겠습니다.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3의 강병건! 네, 커맨드 광고 3의 이원준! 데드 오어 얼라이브 4의 백용현! 자, 기어사 부어의 레드포스 팀입니다. 자, 계속해서 소개해드리자. 우리 게임입니다. 캐럼 3D의 안윤현! 피파 2007, 이번에 진짜 공 좀 잘 차야죠. 강동현, 김정민! 카운터 스트라이커 팀이죠. 1.6의 이스로! 자, 워3 진짜 올해는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워3의 이성덕, 박주원, 장재호! 자, 마지막입니다. 스타크래프트의 3위부터 마재현, 송병구, 진영수입니다. 자, 이제는 모두 이렇게 서셨는데요. 자, 많은 팬들, 여기 계신 분들이 한 1000분 되시고,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자, 이분들께 저희 진짜 21명, 시애틀 가서 종합 우승 못하면 귀국 안 하겠습니다! 라는 각오로, 안 하실 것까지는 없겠습니다. 안 하는 각오로 열심히 싸우겠다고 여러분께, 팬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인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유니폼이 전달되겠습니다. 자, 유니폼을 전달해 주실 분은 계속해서 인터내셔널 사이버 마케팅의 김영석 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대표로 이 21명의 대표 중에 스타크래프트 1위! 자, 진영수 선수가 유니폼을 전달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게임 그 이상의 세계를 향한 젊은이들의 대축전 WCG 올해로 벌써 7회째 그랜드 파이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WCG에서 반드시 우리 선수들이 멋진 모습을 펼쳐서 지영 선수 옷을 입어주셔야죠. 네. 자. 네. 또 김영석 대표님께서 또 친절하게, 예. 자. 아, 역시 진영수 옷도 좋지만 옷걸이도 좋아요. 자, 이어서 진짜 우리 대한민국 이번에 반드시 우승해야 되거든요. 작년에 종합 우승은 진짜 간신이었어요. 올해는 여유있게 종합 우승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상징하는 태극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영석 대표님께서 자, 진영 선수의 태극기를 전달하실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려 진영 선수 태극기를 받았죠. 이제 우리 우승이 되지 않겠습니까? 태극기를 힘차게 휘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선수를 e스포츠 전국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빛낸 선수로 다시 한번 커다란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자, 진영 선수. 네, 계속 흔들어도 되고요. 그렇게 자세만 잡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선수들도 모두 단상으로 이렇게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상 위로 자연스럽게 올라와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수고를 해주신 김영수 대표님께도 거듭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약 40일 후에 시작이 됩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펼쳐질 70여 개국 700여 명의 선수를 출전하는 세계 최고의 게임 이벤트, 게임쇼 WCG 2007 그랜드 파이널에 출전할 21명의 너무 멋진 전사들이 모두 선정이 됐습니다. 이 선수들과 함께 저희는 저희 온게임넷은 멋진 중계방송을 통해서 이 선수들의 어떤 그 투혼의 현장, 승리의 기쁨과 함께 패배의 쓰라림이 생생히 전달되는 그런 중계 여러분을 찾아뵙고 약속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없으면 절대 종합 우승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선수들이 너무너무 잘하거든요.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큰 박수 함께 승리를 기원하는 환호를 함께 지르고 박수를 보내면서 약 2주 동안 함께했던 이번 국가대표 선발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함께 우승의 함성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쟁쟁한 선수를 꺾고 운 좋게 선발전에서 뽑히게 됐는데 우리나라 꼭 3등, 2등, 1등 다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가대표 뽑혀서 올라가는 건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대표가 뽑혀서 일단 기쁘고요. 우승하면 어떤 세레머니라도 최고의 세레머니로 팬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우승해서 3년 연속 한국 대표가 됐는데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성적을 못 냈어요. 이번 서울시 2007 시애틀에서는 좋은 성적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피파 07 국가대표 강동현입니다. 꼭 우승해서 WCG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꼭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WC 2007 커맨드앤커스3 종목 국가대표로 선발된 이원준입니다. 금메달을 따서 국내 많은 분들에게 커맨드앤커스3라는 게임을 알리고 우리나라가 우승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즈워 엠파이어 프로게이머 강병건입니다. 이번이 세 번째 국가대표이고 2001년도 WCG 개인전에서 준우승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꼭 우승하여 국가 종합 우승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WCG 2007 DOA 4 부문 국가대표 배유진입니다. 그들의 홈인 시애틀에서 제 주특기인 강력한 압박으로 잊지 못할 경기를 선사하겠습니다. 제가 WCG 국가대표로 뽑히게 되었는데 일단 너무 기쁘고요. 제가 아직 비행기도 한 번 안 타봤는데 시애틀 가서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도록 게이머들, e스포츠 팬들을 위해서 우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렵게 이렇게 국가대표가 됐는데 정말 원했던 국가대표가 된 만큼 이번 WCG 시애틀에 가서 꼭 제가 우승을 차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대표가 됐는데 시애틀 가서 열심히 해서 종합 우승할 수 있도록 타이어프트 부문에서 꼭 성적 육성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들 화이팅!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Beyond the game, beyond the game.